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에서만 6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시현했습니다. 깜짝 실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5세대 제품인 HBM3 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74조 683억 원, 영업이익 10조 4,439억 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44%, 1,462% 급증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건 2022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입니다. 분기 매출은 2분기 연속 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HBM 생산 능력을 지속 확대해 올해 고객 협의 완료 물량을 전년 대비 4배가량 확보했다면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객사들의 요청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해당 고객사들과 공급 협의를 이어나가며 2025년 추가 생산 규모를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HBM3 이 8단 제품 양산 시기에 대해선 고객사 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3분기 중 양산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업계 최초 개발 및 샘플 공급한 HBM3 22단 또한 이미 양산 램프업 준비를 마쳤고 복수의 고객사들 요청 일정에 맞춰 하반기 공급 확대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HBM 매출 내 HBM3 이 비중은 3분기 10% 중반을 넘어설 것이라며 4분기에는 6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향후 서버용 디램 분야에서도 원비나노 32GB DDR5 기반의 128GB, 256GB 모듈 등 고용량 제품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낸드의 경우에는 서버 PC 모바일 전 분야에 최적화된 쿼드 레벨셀 SSD 라인업을 기반으로 고객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알파경제의 하반기 시장은 경기 회복에 따라 세트업체들의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면서 AI, HPC용 수요는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선단 공정에서 요구되는 고성능, 저전력 하이벤의 특성을 대응하기 위해 이나노 공정의 성숙도를 향상하고 추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삼성전자 2분기 컨퍼런스 콜 질의응답 전문입니다. Q2분기 메모리 시장 기대 상회 배경 및 3분기 실적 전망은 2분기 생성 AI 향 수요 강세로 서버, 응용 중심 수요 변조세 지속, 고객 수요 모두 대응하기에는 공급 가용량 제한적이었음, 수익성 중심 판매 운영 기조로 고부가 제품인 HBM, 서버 D5, SSD 비중 확대, ASP는 믹스 개선, 시장 가격 상승으로 DRAM 10% 후반, NAND 20% 초반 상승, 컨벤셔널 가격 상승은 전분기 대비 실적 상승 가속화시켰음, 출하는 DRAM 서버 수요 적극 대응으로 전분기 대비 한 자릿수 중반 상승, NAND는 수익성 중심 판매 기조 유지로 한 자릿수 중반 감소, DRAM, NAND 모두 2분기 출하 성장은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판매량이 생산량을 상회하면서 재고 하락, 3분기는 가격 상승세 지속되겠지만 제품별 가격 상승폭 차이 있을 것, 수익성 중심으로 포트 강화해 성과 지속 개선시킬 것, 생산비 제약 감안해 실수요 중심 대응, 3분기 출하 DRAM, NAND 모두 한 자릿수 초반 증가 예상 시장 내 업황 감안하면 시장 수준과 유사할 것, Q3나노 2세대 공정의 램프업 준비 상황 및 2나노 이하 로드맵 및 AI 대응 위한 차별화 전략은 3나노 GAA 공정은 3년차에 접어든 1세대가 수율과 성능 성숙 단계, 안정적 양산 중 2세대 공정은 웨어러블을 시작으로 하반기 모바일 제품 본격 양산 예상, 3나노 경험 바탕으로 2나노는 25년 첫 양산 예정, 추가 PPA 개선한 2나노 공정은 26년까지 준비할 것, DSPDN 27년까지 준비할 것, AI, HPC 시장 커지면서 이에 필요한 고성능 저전력 하이밴드 솔루션 위에 메모리 사업부와 고대역 메모리, 파운드리 선단 공정, 첨단 패키징 개발 중 QHBM 퀄 진행 상황과 HBM3, 3, 4 현황은 퀄 관련 이야기는 NDA에 따라 언급할 수 없음. HBM3는 모든 주요 고객사의 양산 공급 확대 중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매출 3배 가까이 성장. HBM3 28단은 지난 분기 초 양산 램프업 및 샘플링, 3분기 중 양산 공급 본격화 예상. HBM3 22단 또한 이미 양산 램프업 준비 마침, 하반기 공급 확대 계획, 3에서 이미 성숙 수율의 패키징 구현, HBM3 이 비중은 3분기 10% 중반 상회, 4분기에는 60% 수준까지 예상, HBM3 이 본격 램프업과 함께 캐파 확대 맞물리며 하반기에 매출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 HBM4는 25년 하반기 출하 목표로 개발 진행 중, 고객 맞춤형 위에 커스텀 HBM 함께 개발 중, 복수 고객사와 협의 시작,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것, Q 스몰 사이즈 시장 내 OLED 침투율 증가 전망, 리더십 유지 위한 전략과 향후 매출 확대 가능성은 스마트폰은 온 디바이스 AI 확대되면서 저소비 전력 요구 확대, 재료, 구동, 설계 등 소비 전력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 집중, 디자인 및 가격 경쟁력 기반으로 스마트폰 OLED 시장 리더십 공고히 할 것, IT 시장도 하이엔드 중심으로 채용 증가, 5.5G 리지드 6G 플렉서블 라인에서 적극 생산, 8.6G 라인도 선제 투자 후 준비 중, 최적화된 제품과 기술 준비 중, 경쟁 우위 지속시키고 침투율 가속화시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것, Q24, 25년 HBM 공급 계획 및 기존 대비 변화는
캐파 지속 확대 중, 24년 빗 생산 및 협의 완료, 물량 전년 대비 4배 가까운 수준, 25년에도 선도적 캐파 확보로 올해 대비 2배 넘어서는 공급 계획, 다만 25년 요구 물량 증가 중이라 공급 협의 이어나가며 추가 생산 규모 확대해 나갈 것, QQD 올드가 게이밍에서 확대 중, 강점과 향후 전략은 자발광 최초 출시한 QD OLED는 빠른 응답 속도, 높은 색 재현력으로 기존 대비 강점, 31.5인치 4K, 27인치 QHD는 높은 몰입감 제공, 좋은 반응 얻고 있음, 영상 편집용 레퍼런스 모니터에도 도입되며 최고의 화질 인정받고 있음, 고해상도 높은 색 재현력 요구 지속, 자발광 제품 침투율 지속 상승 예상, 초고 해상도 라인업 강화시켜 게이밍 시장 및 B2B까지 판매 영역 확대할 것, Q시스템 LSI 중 플래그십향 현황 및 향후 전망은 올해 출시된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에는 SOC뿐 아니라 DDI, PMIC 등 여러 제품 들어가 있음, 28개 중 20종 정도 채용되어 있음, 작년 10종 정도였으므로 많이 확대됨, 25년에도 20개 이상의 부품 공급 가능할 것, 채용 부품 수 증가가 매출, 이익을 넘어 큰 의미, 미래 생산성 높이기 위해 반도체의 역할 커지고 있음, 글로벌 공급망 내 토탈 솔루션 제공 가능한 몇 안 되는 경쟁력 보유, AI 발전이 지속되면 컴퓨팅, 통신, 카메라,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제품과 기술 보유하고 있으므로 높은 의미 있다고 생각, QHG AI 성능 개선 및 차별화 전략, 25년 엣지 AI 발전 방향은 S시리즈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지속해왔음, 특히 주도해온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사용은 S25에서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 AP 및 메모리 또한 업계 최고 성능으로 준비 중, S24를 통한 최초 AI 선보였고 폴더블 역시 마찬가지, AI 폰뿐 아니라 워치, 버즈, 링, 탭, 북 등 모든 갤럭시 제품과 OS, 앱 서비스까지 갤럭시 AI 에코 시스템 확대시킬 것, 향후 대화 맥락 파악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사람과 대화하듯 느낌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글로벌 AI 리딩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용자의 명령과 의도를 파악하여 쉬운 AI 경험을 만들 것, Q스포츠 이벤트 TV 수요 및 향후 전망은 2분기는 비수기이지만 유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전년 대비 소폭 성장, 올레드 75인치 등에서 견조한 성장, 프리미엄 및 대형 중심 확판으로 판매 목표 달성,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 제고했음, 하반기 성수기 진입 및 대형화 트렌드 지속으로 수요 회복세 지속 기대 중, 제품 경쟁력 및 비가격적 영업 유통 강화에 선점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으로 위상 공고히 할 것, QMX 하반기 수익성 확보 전략은 부품 단가 인상으로 수익성 감소 우려있지만 24년에도 개발, 제조, 물류 등 프로세스 전반 효율 개선으로 견조한 수익성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 원가 상승 영향 최소화 위해 프리미엄 중심 업셀링 전략 지속 추진 중, 하반기 S24 시리즈 판매 호조 이어가고 강화된 기본기와 폼팩터 특화 AI 경험 제공하는 플래그십 중심으로 확판해 믹스 개선해 나갈 것, 탭 S 시리즈 중심으로 프리미엄 확판, 웨어러블 등 워치 울트라 등 프리미엄 시장 내 프레젠스 강화해 수익 기여 제고할 것, AI 기능 고도화 투자 이어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목표, Q 메모리 캡 X 전략은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생성 AI 서버 중심으로 D램, NAND 수요 강세 전망, 다만 업계 공급 빚 제한 전망, D램은 HBM 생산 증가로 선단 공정 기반의 컨벤셔널 공급 제약, NAND는 작년부터 이어진 투자 제약과 공정 전환 과정에서의 로스로 제한적인 생산 예상, 최근 25년 공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고객사들로부터 공급 계약 체결 움직임 관측, 올해도 수요 중심의 탄력적인 투자, HBM은 고부가 후공정 투자를 통해 늘리고 컨벤셔널은 선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레거시 라인의 전환 가속화시킬 것, D램은 1X, Y, 지가 1A, B0, NAND는 기존 테크를 V8, V9으로 빠르게 전환 중장기 수요 대응 차원에서 스페이스 확보는 지속, Q생성 AI 강세로 서버 SSD 현황과 대응 전략은 올해 서버 SSD 시장은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 멀티모달 AI 확대 및 연산량 증가로 고성능, 고용량 SSD 수요 지속 강세 전망, 서버 SSD, 제노 최초 양산 공급 등 서버 시장 내 높은 리더십 바탕으로 수요 급증에 적극 대응 중, 서버 응용 중심 믹스 전환으로 공급 역량 확대 중, ASP 개선, 출하량 증가, 믹스 재고로 하반기에도 가파른 실적 개선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의 성장 전망, TLC 기반 16TB 이상 제품 급격히 증가 중, 하반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성장 예상, QLC는 시장 내 비중 10% 초반 수준이지만 미래 대응 위해 경쟁력 강화 중, 16, 32테라 SSD는 양산 공급 중이고 64TB SSD는 하반기 양산 판매 예정, 128테라 제품도 4분기 내 라인업에 추가시킬 것, Q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등 경영 이슈는 조기 종결 위해 지속 소통 중, 파업에도 불구하고 고객 물량 대응 문제 없음, 파업이 지속되더라도 경영과 생산에 차질 없도록 적법한 범위 내 최선을 다할 것,